신승훈의 I Believe 들려드렸고요. 소리 괜찮나요? 네. 예. 명곡의 향연이라고 써있어요.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를 적어오거든요. 원래는 완전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. 얘기하는데. 그래서 조금 이렇게 꼭 해야 될 말만 적어서 요새는 다니는 편이고요. 네. 이 노래는 다들 아시죠? 혹시 영화도 보셨나요? 엽기적인 그녀. 이것도 오래된 영화인데 저 초등학생 때 추석 특선 영화 이렇게 지나가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명장면인데 그 남자 주인공 차태현 씨가 견우인데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 있잖아요. 상대 남자. 소개팅 남인가? 그 전지현. 근데 얘는 물을 좋아하고요. 장미꽃을 주면 좋아하고요. 무슨 물 음식을 좋아하고요.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장면. 거기에 나오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제가 견우는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그 여자의 전지현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극 중에. 아시나요, 여러분? 이름이 없어요. 그녀예요, 그녀. 그래가지고 그녀. 전지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다들 모르셨죠? 네, 아무튼 I believe 이것도 하나의 또 큰 산을 넘었습니다. 후련해요. 아, 이쯤에서 이제 같이 기타 오늘 공연 만들어주고 계시는 기타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이름은 천서구입니다. 그 포스터와 맨 처음에 나왔던 포스터의 이름이 다르는데요. 네, 이제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, 네, 아프셔가지고, 네, 그래가지고 바뀌었는데, 우리 같은 그 대학과 후배님이에요. 네,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합주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, 그쵸? 학교 다닐 때요? 응. 했습니다. 맞아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왜냐면 딱 1년 겹치거든요. 2년제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합쳐했을까? 중요한 작품도 했었어요. 정말 중요한 작품이거든요. 그거 엄청 오래 준비하고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안 해보셔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네요.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, 아무튼 넘어갈게요. 네. 다음 곡은요. 아, 그리고 여러분 그 엽서 받으셨나요?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? 그 엽서 제가 만든 거예요. 오늘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여기가 북덕이 카페잖아요?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강아지 뒤에 글씨는 영화 명대사들을 그냥 두서없이 막 붙여서 쓴 거예요. 글씨도 제가 썼고 오늘 공연만을 위해서 만든 엽서여가지고 잘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곡은요. 이 곡도 너무나 명곡. Lost Stars. 네,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.